사이드에 장점을 써야 된다고. 너는 기존에 사이드를 안 썼기 때문에 중앙만 봤던 그 습관이 남아있어. 쿠폰 비용 없습니다. 무조건 900원 대나 대나든 싸꺼.com 무조건 여기야. 넥스트 패치 이후에 변경되는 것들. 일단 첫 번째 침투. 강제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침투를 시킬 수가 있죠. 그 다음에 뭐 SQ 이런 뭐 횡 침투 패스 뭐 이런 것이 생기는데, 이 넥스트 패치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, 나는 오히려 크로스가 좀 떡상을 할 수도 있겠다. 이 움직임이 답답한 친구들이, 우리가 보통 움직임 답답한 친구들 하면은 드로그바, 들라탄, 묵직한데 이 움직임 때문에 우리가 더 안 쓰게 되는 그런 선수들 있잖아. 대각 침투를 강제로 시켜버린다면, 크로스를 올린다면 매콤한 루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넥스트 패치 이후 크로스가 떡상한다면 난 어떤 전술을 써야 할까?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일단 5백은 쓰긴 할 것 같아요. 저는 큐 수비를 좀 많이 쓰고 압박을 좀 튀어나가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 습관이 4백 수비랑 좀 잘 안 맞아요. 그래가지고 저는 5백 기준으로 가지만 크로스가 되는 그런 플레이를 하는 오둘둘 하나하나를 써보면 어떨까 싶은데요. 이런 식으로 오둘둘 하나하나를 써가지고 사이드 수비도 되고 크로스 공격도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의 전술을 좀 약간 오늘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사이드 흔들어주고 여기서 강제 침투가 된다면 은바페에게 파 쪽으로 강제 침투를 시켜주면서 크로스를 노려볼 수 있는 플레이가 가능한 거지. 어이구! 배우형님 동캐 2000 수쓸만 했나요? 그렇지! 이런 식으로. 왜 그래요, 정말? 내가 딱 원하는 루트였는데. 따세요! 진짜! 이거 패스 고쳐라. 진짜로. 왜 패스 안 고치면 진짜 피파 안 한다. 나 진짜 협박하는 거예요. 그렇지. 와, 수비가 개지린다 이거. 오돌돌 하나는 내가 쓸 때마다 느끼는 건데 수비가 개스팀 넘사야. 이 포맷의 장점. 이거 쓰면 네이마르 쌉 가능. 이런 식으로. 따세이! 하키미가 헤더가 안 된다, 여러분들. 마네키 뉴스! 아우, 좋아요. 오케이! 이런 식으로. 그렇지. 그렇지. 아하하! 좋다! 그렇지. 전체적으로 선수를 올리면서 가야 돼. 이거는 투톱이 아니야. 하지만 갈 땐 가. 이런 식으로. 그렇지. 갈 땐 가. 갈 땐 가지만 기본적인 베이스는 한 칸씩 가야 돼. 오케이. 사이드에 장점을 써야 된다고. 너는 기존에 사이드를 안 썼기 때문에 중앙만 봤던 그 습관이 남아있어. 그렇지. QW를 잘 써야 돼. 사이드는 Q떡으로 벌리는 게 많기 때문에 요게 포인트야, 요게. 오케이. 간결하게 때려, 그냥. 이런 식으로. 그래. 이렇게 퍼터를 쳐야 돼, 이렇게. 이 원톱일 때 퍼터를 이렇게 쳐줘야 이게 또 다른 각이 나온단 말이야.
그렇지. 이런 식으로. 오케이. 오케이. 나이스. 그렇지. 오! 그렇지, 그렇지. 크로스 플레이까지. 자, 제가 넥스트 패치 요 침투 강제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침투하면 크로스가 떡상할 수도 있겠다. 움직임이 답답한 친구들, 드록바, 질라탄 요런 애들을 시도를 많이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전술을 짜봤는데 생각보다 전술이 좀 괜찮은 것 같고 뭔가 이 오백을 쓰면 항상 사이드가 취약한데 이 사이드 플레이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. 그리고 수비 인원이 되게 많아요. 요 공미들도 어떻게 보면 수비에 가담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진짜 9명이서 진짜 지옥 수비를 맛보게 해줄 수 있거든. 지금 솔직히 저도 이거를 대회 포메이션으로 써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아무래도 대회 때는 좀 지공을 많이 하고 좀 되게 지독하게 게임을 많이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이제 5-3-1을 쓰면 사이드에서 상대 숫자 누르면 놀아날 수밖에 없단 말이야. 근데 그런 거를 좀 약간 수비적으로 케어하고 공격도 나름대로 좀 천천히 풀어나갈 수 있는 요 전술 좀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역습을 좋아하시는 분들보다는 약간 4-2-3-1? 4-2-2 하나하나? 약간 요 정도의 템포까지는 나와. 근데 2-2-2 뭐 약간 이런 5-2-3 이런 템포는 안 나오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. 5-3-2와 요거 차이점을 좀 알려드릴게요. 투톱 이상은 그냥 역습 포메이션임. 이건 외워. 그러니까 5-3-2는 역습 포메이션이야. 근데 5-2-2 하나는 원톱이죠? 그러면은 지공이다 생각하시면 돼요. 5-3-2는 이제 중앙에서 만들어가기가 수월합니다. 숫자가 많기 때문에. 근데 사이드가 약점이지. 풀백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죠. 근데 5-2-2 하나하나는 사이드 플레이하기가 수월해. 다만 중앙이 약점이에요. 연계 기점 선수가 없어. 약간 공미처럼 약간 CAM 5-3-2로 치면 CM 뭐 이런 약간 기점 선수가 없어서 여기서 풀어나가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빌드업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톱을 제외하고 양쪽 공미와 풀백이랑 같이 빌드업을 해나가야 돼요. 일단 가장 큰 장점 수비가 겁나 좋음. 큐수비 하면서 하면 압박감 기가 막히게 줄 수 있어. 근데 5-3-2는 아무리 압박해도 상대가 사이드 가면 그냥 뚫림. 이게 단점이야. 저는 테서 넥스트 서버가 이제 옮겨지면은 나는 5-2-2 하나 이거 해가지고 원톱에다가 질라탄 이런 거 한번 받고 한번 써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.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고민이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참고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